자, 9월 5일입니다. 9월 5일 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선일보입니다. 1면, 미국 한 손엔 경제 봉쇄, 한 손에는 완전한 절멸. 북한 관련한 이야기죠. 송영무 국방장관 전술핵 재배치 검토할 용의 있다. 자, 13개 부처 적폐 청산위. 청와대 지시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 있고요. 조선일보는 청산하나?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없애야 될 새끼들 중에 하나인데. 자, 2면입니다. 부산 부동산 보유세 강화. 15년 만에 또 꺼낸 헨리 조지 처방. 아, 헨리 조지 처방입니다. 미안합니다. 헨리 조지는 토지 소유자들이 경제적 과실을 독차지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정신이 맑고 깨끗하고 현명한 사람인 것 같네요. 근데 이걸 조선일보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부제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추미애 대표 부동산 적대시하는 130년 전 주장 반복. 시장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즌 초 예고. 볼 가치도 없다. 자, 넘어갈게요. 이면엔 또 요런 얘기도 있네요. 북한 핵실험 비상 상황인데 제대로 보도 못한 KBS라 그러면서 부제를 또 요따위로 달아놨습니다. 노사 갈등의 긴급 뉴스 편성 지연이랍니다. 자, 3면입니다. 정말 보기 싫다, 조선일보는. 3면은 뭐, 북한 관련 이야기인데, 군 출신 수뇌부 불러모은 트럼프. 사실상 군사 옵션 점검회의. 4면, 북핵 침묵 깬 슬금평, 핵실험 강력 개탄, 대화로 해결해야. 5면, 청와대 차원 다른 강력한 조치 필요. 대화 먼저 강조한 적 없다. 아, 이걸로 또 한주 우려 처먹겠구나. 6면입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적, 독자 핵무장은 최후 카드로. 8면, 핵실험 때 집안 한물, 반경 1km 내 방사능 유출 가능성. 그런데 고면에, 이 와중에도 사드 반대 단체 전면 투쟁 불사. 저라면 기사 제목을, 이 와중에도 조선일보 개소리 장렬, 뭐 그런 식으로 지을 텐데, 조선일보가 아직 덜 처맞았나 봅니다. 10면, 추미애, 김정은 신세대 사고로 평화 기여해야 야권 뭐 하는 짓이냐? 네, 넘어갈게요. 12면 못 믿겠다면서 유해 생리대 자료 그대로 공개한 식약처.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한번 얘기할 만한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성환경연대라는 곳에서 이제 조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생리대가 뭐 유해하다 뭐 그런 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런데 요거를 강원도에다가, 아, 강원도를 한다. 강원대에다가 이제 맡겼는데, 김만구 교수팀이라네요. 아무튼 그, 강원대 이제 어떤 데다가 그걸, 그 연구를 맡긴 거지. 근데 그 결과를 자기 입맛에 맞춰서 조작해서, 그러니까 취사 선택한 거죠. 취사 선택해서 이제 자기 주장에 끼워 맞춰버린 거야.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이쪽 이야기가 개판인 것 같은데, 뭐, 저는 근데 이거에 관련해서 큰 관심은 또 없기 때문에 그냥 개략적인 얘기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교사들 이어 공기업도 정규직화 노노 갈등이라는 기사가 또 있고요. 전교조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동의 안 한다. 기간제 교사하고 정규직 그 정규 교원들하고의 사실 업무 차이는 크게 없거든요. 뭐 정규 교사들이 좀더 이제 행정 업무를 많이 하고 뭐 그런 걸 책임지고 뭐 그렇게 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애들 가르치는 게 교사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기간제 교사하고 정규 교사하고 큰 차이가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셈인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왜 기간제 교사를 쓰게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정규 교사들이 필요에 따라서
뭐 휴직을 쓴다거나 뭐 하거나 그럴 때마다 결혼이 생기잖아요, 학교에서.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때우기 위해서 보통 기간제 교사를 많이 쓰는데, 근데 문제는 점점 이제 기간제 교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비정규직의 특징이 뭡니까? 필요할 때 쓰기 좋고 필요 없을 때 자르기 좋지만은 이게 악용되면은 정규직의 자리를 점점 밀어내면서 이 사람들이 주가 되는 거죠. 근데 뭐 비정규직 사람들이 뭐 먹고 사는 게 나는 아니 꼽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이제 정규직으로 채워야 될 자리들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훨씬 더 이제 못하다는 거는 자명한 얘기고, 돈은 받죠. 근데 이제 안정성이라는 면에서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는 정규 교원들이, 그러니까 임용고시 통과하는 새끼들이 자기들이 임시로든 뭐든 그렇게 이제 뛰어나가면, 그러니까 채워나가면 될 문제를 기간제 교사들, 그러니까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든 뭐든지 간에 그 사람들한테 떠넘기면서 발생한 문제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기간제 교사들을 정규직화 해주는 것 자체가 그게 뭐 최고의 해결책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게 최선은 아니에요. 근데 저것도 이제 그것도 하나의 해결책 중에 하나이고, 또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냐면은, 기간제 교사들한테, 그러니까 비정규직 교사들한테 정규교원들이 자기들의 일을 떠넘기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는 게 최고의 해결책이라고 난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정규교원들 그렇게 생각 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임용고시 통과한 놈들이니까, 임시로 그런 식으로 이제 잠깐 이제 일하다가 그만두거나 그런 것들을 자기들은 못마땅히 할 겁니다. 자기들이 받는 초월을 다른 누군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을 아마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정규직들이 다 똑같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갈등은 필연적으로 노동자하고 노동자 사이 갈등이 될 수밖에 없죠. 족같은 세상입니다. 아, 제가 이런 것도 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이런 거 합니다. 아무튼 뭐 족같은 세상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일단 넘어갈게요. 뭐 부재의 뭐 성평등 페미니즘 교육 필요하다 그러는데, 뭐 저는 이런 거는 별로 동의하지 않고요. 난잘 모르겠네요, 이건. 아무튼 정규직, 그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교대 문제들도 그렇죠. 교대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저희가 이제 한동안 그 신문 브리핑을 쉬고 있을 때라 가지고 아무 얘기도 못했지만은, 사실 교대 문제 자체도 교육대 학생들 있잖아요. 서울교대 학생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몰랐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서울 지역에서 치면은 서울 지역에서만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 뭐 그런 거더라고.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게 뭐좀 이게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공무원들의 어떤 근무 구조나 뭐 그런 거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제 어느 지역에서 그 시험을 치면은 통과하면 이제 그 지역에서만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거나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이번에 서울 교대 새끼들이 보여준 쓰레기 짓이 뭐냐면은, 그거는 쓰레기 짓이 아니고 그냥 멍청한 짓을 합시다. 멍청한 짓이었으니까 실제로. 그게 뭐가 문제냐면은, 잠깐만요. 자기들이 서울에 서 일하고 싶다는 걸 자기들의 어떤 시위에, 안녕하세요, 그 전면에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멍청한 짓이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를 들면 걔들이 잘못된 정부 정책 때문에, 교대 애들이, 교대 새끼들이 잘못된 정부 정책 때문에 인구가 줄고 있지만은 여전히 TU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리고 교대 학생들, 교대 입학이나 뭐 졸업자들의 숫자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정부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희생자다라고 교대 학생들이 얘기했다면은 사람들은 거기에 공감했을 거예요. 정부 정책은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 그게 잘못됐다면은 책임져야 되는 건 정부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교대생들은 우리는 그 정책의 피해자다라고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그 주장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잘 해봐라 그렇게 응원도 어쩌면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는 거지. 근데 교대 새끼들이 한건 뭐냐면은, 특히 서울 교대 새끼들이 한건 뭐냐면은, 다른 교대 학생들은 그런 멍청한 짓안 했기 때문에, 예, 교대라 그러잖아요. 서울 교대라 그러겠습니다. 서울 교대 새끼들이 한 멍청한 짓은 뭐냐면은, 우리는 서울에서 근무하고 싶은데, 우리는 서울에서 교대 근무하고 싶은데 도대체 다른 지역 애들이 우리 지역 서울 와가지고 시험 치는 거에다가, 시험 치는 게 이제
우리를 넘어선다. 아, 이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산점을 더 달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시험 점수가 낮아가지고 우리 쪽에서 합격을 못 하겠다. 다른 지역 애들이 합격한다. 그러니까 서울교대가 이제 제일 교대 중에 킹왕짱이고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고 그런 거니까 이제 가산점을 더 줘서 우리가 서울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더라. 그런 식으로 입장을 냈단 말이죠. 대가리가 없는 거지. 그거는 대가리가 없는 겁니다. 그 아무리 우리가 사람 공무원들한테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철밥통이라 그러면서 막꼴 같지 않고 막 아니 꼽고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이 정당한 명분을 갖고 있는 어떤 제대로 된 피해자라면 사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많이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서울교대 애들이 저질렀던 실수는 그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서울교대 문제하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임용고시 그러니까 기간제 교사들 문제는 또 어떤 면에서 또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 겁니다. 서울교대 애들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보자면은 사실 그것도 기간제 묘사 문제처럼 이제 본질적으로 보자면은 그거예요. 그거 그 정부 정책의 실패 문제죠. 근데 자기들이 망쳐놔가지고 그거는 자기들의 멍청함 이제 우리나라의 방방곡곡에 알린 그런 사건이 됐고 기간제 교사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노동자하고 노동자 사이 갈등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정규 교원들이 자기들의 어떤 임시적인 결혼이나 그런 거에서 올수 있는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발악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그것도 좋게 해결될 여지가 난 보이진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14면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 두달 전에도 있었다. 요거는 그거 관련한 거죠. 이번에 청소년 보호법 개정하자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새끼들이 이제 그 자기들이 처벌 안 받을 거 아니까, 형사 처벌 안 받을 거 아니까 이제 막 나댄다, 악용하려고 그런다, 쓰레기들이 막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저도 사실 동의하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영양 고추 축제 음수대회가 남자애가 이제 오줌을 누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다라는 이거는 축제 기획한 그 영양군인가? 영양군 공무원이 대가리가 없나? 그럴 수도 있죠. 자, 16면입니다. 톡하면 멈추고 부품 빠지고 불안한 열차. 이거는 뭐 서울이 아니구나. 그 국철이네요, 국철. 국철만 얘기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별 상관이 없네요. 저는 귀찮았다니까. 자, 공공기관 노조 통상임금 소송 무패행진. 요 얘기에는 어제도 있었죠, 그죠? 통상임금 소송이 뭐냐면은 그 각종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하느냐, 포함 안 되게 하느냐, 그 문제 가지고 소송을 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몰라서 내가 함부로 말을 못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바로 오피니언을 봅시다. 자, 오피니언. 북한의 길잃은 협박 34면이고 문화부 차장이 쓴 칼럼입니다. 넘어갈게요. 도발에 대한 우리의 응전은 지금부터다. 신원식이라고 전합참작전본부장 예비역 육군 중장이 쓴 칼럼입니다. 부제가 이렇습니다. 6.25 남침과 60년대 도발에 우리는 성공적으로 응전해 성공적으로 응전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도발인 북핵에도 핵공유와 신전략 무기 배치, 사중 미사일 방어망 구축하면 국가도약 세정기 될 듯. 이거는 굉장히 조선일보 칼럼치고는 굉장히 평범한 글인데, 네, 안녕하세요. 6.25 때 우리는 60년대 도발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6.25 때는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었죠. 그때 국군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시면은 아마 족같은걸 국민방위군 사건이라고 찾아보시면은. 아, 고맙습니다. 요즘 어떤 거 보세요? 내가 토탈을 많이 했잖아요. 35면입니다. 나라 살림 구조조정의 최종 책임자는 국회다라고 하는 칼럼이 있고요. 사설. 문 대통령 국민 앞에 서서 대한민국 갈길 밝혀달라.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 트럼프가 리스크되면 안 된다. 재난방송 주간 KBS 복식 실험 때 노래자랑 방송. 조선경제.
일면 백운규는 산업부 장관인데 한미 FTA 폐기 가능성도 검토 돌출 발언. 그리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뭐 가치 있는 기사는 없는 것 같고요. 아, 로마 원이요. 굉장히 옛날에 한걸 보고 계시네요. 애초에 옛날 게임이기도 하고. 자, 조선일보 끝내고 이제 한국일보 보도록 하죠.